어느덧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지난 1년간 강원도 양구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하면서 계절별로 다양한 풍경과 문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자칭 양구토박이가 된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양구에 가면 꼭 찾아야 되는 7곳의 여행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양구 파로호에 있는 여행지 한반도섬입니다. 한반도섬은 파로호 위에 만들어진 한반도 모형의 인공섬입니다. 한반도섬을 찾으면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호수 위를 걸으며 한반도의 모든 곳을 누벼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립공원을 구경하다 보면 제주도까지도 금세 도착합니다. 팔도를 유람하며 멋진 인증샷을 남겨보세요. 다음 여행지는 양구읍 정림리에 위치한 박수근 미술관입니다. 양구를 대표하는 인물 박수근. 박수근 화백은 한국인에게 아주 친숙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들은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사용했죠. 그래서 작품마다 편안한 매력이 느껴집니다. 작품 관람을 마치면 고요한 미술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양구에서도 최전방, 민통선한 양구군 해안면으로 이동합니다. 해안면 펀치볼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탄성이 터질 만큼 특별합니다. 펀치볼 민통선 안에 조성된 숲길이 있습니다. 총 4개의 코스로 구성된 펀치볼 둘레길입니다. 미확인 지뢰가 많아 탐방해설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미지의 땅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과 북한 땅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겨울에 걸맞는 여행지입니다. 양구의 명산 삼명산입니다. 삼명산은 산 정상에서 춘천, 양구, 화천, 인제 일대가 한눈에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삼명산은 겨울철에는 하루 종일 춥기 때문에 운이 좋다면 설경과 상고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겨울 삼명산에 올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다섯 번째 여행지는 양구 백자박물관입니다. 양구에서 백자라니?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양구는 과거 고려시대부터 도자기 생산지로서 주목을 받았던 고장입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백토 등 백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들도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박물관 내부에는 백자가 전시되어 있으며 1000명의 도예가들이 만든 특별전과 360도 스크린에 상영되는 백자 영상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미적 감각을 살린 건축물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도 꼭 확인해보세요. 요즘 대세가 된 캠핑. 양구 팔랑리에는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팔랑리 캠핑장은 작년 4월에 개장한 신규 캠핑장입니다. 카라반, 글램핑, 캠핑장 등 취향껏 캠핑을 즐길 수 있으며 화장실, 샤워실, 매점도 갖춰져 있습니다. 캠핑장 한편에는 팔랑 계곡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봄, 가을, 겨울에는 계절에 맞는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민통선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 두타연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목에 위치한 두타연은 지난 2003년 민간인에게 처음 개방되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 덕분에 국내 최대의 열목어가 서식 중입니다. 운이 좋다면 천연 기념물인 산양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다만 두타연 내부는 미확인 지뢰지대가 많아 지도사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장쾌한 수입천 물줄기를 따라 걸으며 자연의 흐름을 만끽해보세요. 이렇게 양구 여행지 7곳을 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강원도 양구인 만큼 사계절 언제 찾아도 추억에 남을 만한 여행을 가슴속에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